예, 서로 인사하셨겠지만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두루두루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예, 쫙 한번 켜시고요. 예, 제가 잠깐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모이면 기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는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 믿음의 증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믿음에 대한 근거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 성경 맨 처음을 펼치면 나오는 기록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 이 컴퓨터에 넣어놔서 시들지도 않습니다. 아, 저는 그 재료공학 공부를 했습니다. 예, 과학 공부를 재미있게 잘 하다가 훨씬 더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웠던 많은 사람들에게 진화론이 왜 잘못된 이론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시켜드리고 또 성경에 기록된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아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리고 있습니다. 대략 한 열몇 가지 내용으로 주제가 정리되어 있는데 오늘 이 중에 맨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오늘 이렇게 처음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들으시게 되면 아, 이 성경이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진리를 기록한 책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재작년쯤에 분당 우리 교회 방문해서 저 모든 내용들을 다 한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으신 분들은 오늘 두 번 이상 들으시게 될 텐데요. 두 번 들으시면서 주무시지 마시고요. 두 번 들으실 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잘 기억해서 사람들에게 잘 전하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에는 태양과 같은 별의 숫자가 대략 한 천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65억이 넘는 사람들이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미국 시카고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대략 한 60조 개 정도 됩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우리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고 있죠.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에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게 작은 세포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속에는 단백질, 효소 이런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아주 작은 세계로부터 너무나 넓고 광대한 우주까지 참 다양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신비로운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오래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쯤 기록된 것인데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조금 전에 읽으신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입니다.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죠? 시작. 예, 막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읽으라면 왼쪽부터 읽으시는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슷하게 읽어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제대로 읽었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예,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안 믿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된 걸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예, 이럴 때 손 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냄새는 코로 맡고 소리는 귀로 듣죠? 야, 아까 네가 한 얘기 어디 갔니? 이러면서 찾는 사람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깨닫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당연히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일만한 분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 속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계를 만든 사람을 시계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야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주를 만드신 그런 위대한 분이 계시다면 이 우주 안에 오두막을 짓고 사실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건 눈으로 보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인간, 우리 사람이 정말 어떻게 생겨난 존재냐 하는 건데요. 일단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가르치거나 또는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의 조상이 있어서 점점 오랜 세월 동안 변하다 보니까 갈라진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걸 진화라고 하는데 오늘 시간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해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확인을 시켜드릴 시간은 없고 요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동안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 인류 화석들을 다 모아놓고 정리를 해보면 그 골격 구조가 완벽한 경우는 원숭이 아니면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발견된 뼈 중에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쯤 되는 뼈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와 사람을 연결시켜준다고 알려진 그 증거들은 사실은 부서진 파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을 제대로 연결시켜주는 증거는 없다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뼈는 원숭이 아니면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가장 인간을 닮은 존재가 원숭이인 건 맞아요.
근데 원숭이와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둘은요,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숭이와 인간은 처음부터 구별된 존재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학 총장까지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이게 원숭이와 사람의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이 맞다면 정말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점점점 변해서 생긴 게 맞다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은 원래 누구를 닮았었던 존재라는 겁니까? 예, 원숭이를 닮았었던 존재였는데 많이 우아해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맞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창조가 맞다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은 원래 누구를 닮았어야 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닮았어야 되는데 많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가 상당히 우아해졌거나 아니면 신을 닮아야 되는데 많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됩니다.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진실을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문제지 여러분 인간은 정말 신비한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신비하고 귀한 존재인데 이 귀한 인간이 짐승이 변해서 된 거냐 아니면 정말 하늘로부터 만들어졌던 특별한 존재냐 하는 건데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증거를 다 확인해 보면 인간은 결코 짐승이 변해서 된 거가 아닙니다. 정말 이 우주를 설계하고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너무나 심하게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어야 하는가? 그 믿음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창조를 믿으십니까? 진화를 믿으십니까? 예, 각자 좀 의견이 다르실 텐데 대체적으로 창조를 믿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러면 창조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막막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기독교인들이 창조에 대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성경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근데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됩니까?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 기록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런 기록들은 기본적으로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주장입니다.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되죠? 증거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주장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창조를 믿는다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증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을 만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요,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죠. 여러분이 저 사과라는 것을 스스로 아셨습니까? 누가 가르쳐줘서 아신 겁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저 간단한 것도 가르쳐주니까 알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사과, 사과 이러니까는 아 저게 사과구나 라고 입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뜯 보더니 사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아주 단순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은 가르쳐주는 대로 지식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창조는 더군다나 인간이 목격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창조는 누가 가르쳐주어야만 아는 거냐면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성경의 기록을 좀 몇 군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히브리서 3장 4절에 있는 기록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집을 사람들이 만든 건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포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못 봤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우기려니까 쑥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없이 먹기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만들었다라고 거듭 얘기를 하시는데요. 함께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거 탁 보는 순간 저거 창조됐네 이런 느낌이 드세요? 별로 그렇지 않으시죠? 그냥 산은 산이고 꽃은 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좀 깨달으면 아 저게 창조된 것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건 옛날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보냈던 편지의 일부분인데요. 뭐라고 기록되는지 일단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과연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오늘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신적인 성품이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에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건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건물은 누가 만들었죠? 사람들이 만들었죠. 이 건물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이 건물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안에는 사람들이 만든 걸로 가득 차 있거든요. 지금 이 안에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게 뭐가 있나요? 공기도 있지만 우리 사람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맨 첫 번째 조상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 조상이 아담입니다. 근데 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손은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동차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손도 그 만드신 만물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손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손바닥 한번 들여다보시죠. 한번 자세히 보시죠. 보이십니까? 뭐가? 손금 말고. 여러분, 저 성경 저 기록대로라면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야 돼요. 그렇죠? 자, 보이신 분. 오늘따라 보인다. 여러분, 만약에 저 성경대로 우리가 손을 탁 봤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손을 탁 보면서? 오 마이 갓. 뭐 이 정도는 돼야 그 사람이 정말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성경이 틀렸든지, 반대로 저 성경 기록이 맞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장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기록이 틀렸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고장났을까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살짝 보시죠. 아무래도 고장났죠? 뭐 이 와중에 뭐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러는 사람들은 더 고장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이 과학을 공부를 했으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믿는 진화를 믿어야 되지 왜 창조를 믿느냐? 창조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라도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특별하게 만든 거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창조의 분명한 증거인데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생명체가 아닌 것과 비교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 뭔가를 사진 찍어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좀 눈썰미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바늘귀에다가 실고 자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밧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늘 언뜻 보면 잘 만들어진 것 같지만 이렇게 크게 확대해놓고 나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아주 투박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투박한데 생명체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곤충, 입 끝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있는데요. 그 끝머리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그거 확대한 게 또 이겁니다. 근데 확대하고 확대해도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목입니다. 예, 여러분, 색깔을 입혀놔서 좀 혼동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목이 자세히 쳐다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요. 여러분, 목이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기가 막힌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목이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목이 얼굴 빤히 쳐다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이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서요,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렬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모기 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런 모기 침이 매끈한 주사바늘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침 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살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런 모기 다리도 간단하게 생기지 않고 너무나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목이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목이 발바닥 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이 발바닥에 발톱 달려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목이 발바닥에 발톱까지 달려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뭘까요? 목이 날개 끝머리 확대한 겁니다.
이런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조차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예, 이게 잠자리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잘 모르실 겁니다. 저 경상도 포항의 동해바닷가에 있는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교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든 거죠. 그렇죠? 이 건물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 드디어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잠자리예요. 여러분 이 잠자리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예, 이건 좀 대답이 약하시죠? 지금 저절 만들 이러면서 지금 헷갈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이 잠자리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이 변해서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모든 생명체는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진화론만 믿고 시험 잘 보면 되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 골치 아파져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진화가 맞는다고 해야지 점수가 나오죠. 교회 가면 창조 믿는다고 해야지 목사님한테 눈치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 맞습니다. 교회 가면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숫자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개 그 숫자에 힘을 주는 이유는 왜 그래요? 잘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거 믿습니다. 이러면 한 대 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잠자리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 건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만들어진 거 맞죠? 모든 건물은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까요? 저절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또 가능하다고 우기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두 빌딩 기억나시죠? 예, 무너지 벌써 몇 년 됐죠? 그리고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제트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트 엔진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 빌딩 내부 구조 복잡한 건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네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나요? 정말요?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건 안 되죠. 자, 지금 대충 대답만 하시면 안 되고요. 옆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다. 예스? 정말요? 서로서로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이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지혜가 필요한지는 너무 쉽게 구별이 되실 거예요.
자, 세 가지 질문을 너무나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좀 어려울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건물마다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설계도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설계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파트 설계도를 가지고 조립을 하면 아파트가 세워지죠. 자동차 설계도를 가지고 조립을 하면 자동차가 만들어지죠. 바로 그런 걸 설계도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설계도가 있나요? 자,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옆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상의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예,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넷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있을 거다. 2번 없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도 있습니다. 요즘 바쁘다. 내 인생 살기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겁니다. 자,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실 겁니다. 자, 뭐 틀려도 상관없고요. 예, 재미삼아 손 드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1번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 꽤 많은 분들이요. 오, 저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그분 중에 그 설계도 내가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만 계속 손 드세요. 그 설계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만. 예, 대부분 내리셨고 지금 끝까지 한 10분 정도 끝까지 손 드셨는데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자, 이 끝까지 손 드신 저분들을 잘 돌봐드려야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해 보기로 하고. 자, 2번. 아니다. 사람에게는 설계도가 없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사람 설계도는 없을 것 같다. 예, 꽤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셨고요. 내려주세요. 자, 3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예, 내려주시고요. 예, 4번. 요즘 바쁘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가 있다라고 대답하셨죠? 그럼 이제 설계도만 확인하면 되죠? 여러분 그 설계도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유명한 DNA예요. DNA. 여러분 과학자들이 저렇게 어렵게 용어를 붙여서 그렇지 저게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간 복제, 유전자, 염색체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설계도가 여러분 온몸의 세포마다 들어있습니다.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이 염색체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쫙 풀어내면은 그 속에 유전 암호가 들어있는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저게 바로 설계도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여러분 닮은 자녀를 낳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입니까? 안 닮아 보입니까? 예, 안 닮아 보인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닮았죠? 예, 제 붕어빵 아들과 수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습니까? 닮는 이유가 뭐죠? 낳고 나서 쭈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뭐 이러면서? 아닙니다. 그거 염려 안 하셔도 다 닮습니다.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때문에 닮아요. 요즘 말로 하니까 유전자고 옛날 어른들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글씨가 글씨니까. 그렇죠?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그 실체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죠. 그건 왜 그래요? 콩 속에 콩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런 건물은 설계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조립해서 만들어요. 벽돌도 쌓고 유리창도 붙이고 근데 우리 사람 몸은 재료가 좀 다릅니다. 우리 사람 몸은 대부분이 그 재료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카락도 단백질이고 살도 단백질이고 다 단백질인데 종류가 달라요. 근데 이 단백질들을 또 조사해봤더니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또 과학자들이 조사해봤더니 사람의 경우는 20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입니다. 생명체의 벽돌들. 그래서 이 아미노산들이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결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DNA 구조를 조사해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네 종류의 분자가 G는 C하고만 결합되고 A는 T하고만 결합돼갖고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십니까? 오늘 교회를 왔나 학원으로 왔나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걸 조사해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입니다. 세 개씩이. 그래서 예를 들어 G, A, 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라는 암호라는 것을 다 여기 이렇게 해독해낸 겁니다.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요. 시작 신호도 있고 끝나는 신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 벽돌들이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들이 담겨있고 그래서 여러분 저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대개 곱슬머리가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이 나쁘거나 그러면 자식도 심장이 나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걸 무슨 병이라 그러죠? 예,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는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의 몇 번째 부분이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에 걸린다 이런 걸 하나둘 밝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모습이 달라요. 그렇지만 집안끼리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집안마다 저 설계도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같은 설계도로 아파트 수십 채를 만들면 똑같아요. 그리고 한 설계도로 자동차 수백 대를 만들어도 똑같죠? 똑같은 원리로 한 설계도로 두 사람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바로 쌍둥이에요. 여러분 저 쌍둥이가 왜 이렇게 똑같으냐면 저 두 사람은 같은 설계도 내용으로 두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문과 분들 어떠셨습니까? 다 이해하셨죠? 근데 다 이해하고 났더니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각자 자기 몸에 자기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확인하셨죠? 그럼 여러분 아까 얼떨결에 대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가 있다라고 대답하셨죠? 여러분의 그 대답이 옳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이 우연히 태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누군가가 우리를 설계하고 만든 것이다 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죠. 근데 그 설계하신 분, 그 설계자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을 설계하신 그 창조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너무나 많이 고장나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그럼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제 예언은 100% 맞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 주변에서 늘 늙으면 죽는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죽는 것이 왜 죽는 거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고장나지 않으면 영원히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 고장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고칠 수만 있으면 영원히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폐차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원래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영원히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었는데 만드신 분을 떠나는 바람에 AS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자동차가 아주 쉽게 망가지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만드신 분을 잊어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너무나 빨리 망가지고 병들고 늙고 죽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드신 분을 다시 만나면 그분이 우리를 뿌리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을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설계도가 있거든요. 그 설계하신 분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설계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온몸에, 여러분 손바닥에도 잔뜩 있습니다. 맞죠? 다 같이 자기 손바닥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오 마이 갓.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얘들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단다. 왜냐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거란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야 됩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겼다는 것을 하도 배우다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죠? 설계도를 오늘 발견하신 기념으로 기지개를 한번 다시 한번 쫙 해주겠습니다. 아예 그 우리 몸을 좀 더 풀고 하길 텐데요. 한 깍지를 한번 쫙 끼신 다음에요. 예,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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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분에게 신뢰가 될 정도까지 신뢰합니다. 예. 오른쪽으로도 예, 신뢰합니다. 예, 예. 예. 앞으로도 한번 쫙 하시고 아예 몸을 푸는 김에 좀 더 풀겠습니다. 좌향좌 하셔가지고 옆에 있는 분 안마를 시원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은 가볍게 인사 좀 하시고요. 또는 두 분, 세 분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앉은 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입니다. 예, 반대로도 해주시고요. 반대로도. 예. 예,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면은 옆에 앉은 분이 지갑을 열지도 모릅니다. 예.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설계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설계도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예, 몰수 부호라 그래서 옛날 그 간첩들이 입을 뒤집어 쓰고 두들기던 겁니다. 예, 난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이게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점 3개, 선 3개, 점 3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예요.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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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이걸 직접 해보셨더라고요. 이렇게 탁 해고 나더니 어이구 되게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 인간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좀 지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I love you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백과사전도 다 모르스 부호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개입니다. 점하고 선. 그렇죠? 여러분 영어가 스물 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점하고 선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별된 신호 두 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알파벳 두 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습니다. 요즘 그거 모르면 왕따입니다. 그게 뭐냐면 컴퓨터, 디지털. 여러분 0과 1이라는 두 가지 신호로 모든 메시지를 다 기록하죠? 그러니까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알파벳 두 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드렸던 유전암호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잡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GC결합과 AT결합이라는 두 종류 결합밖에는 없죠. 여기도 두 개예요. 복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개씩 묶어놨을 뿐이에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 디지털 전산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 속에 담겨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겨있는 저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창조를 믿는 겁니다. 아니다. 저게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겨날 수도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입니다.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뭔가 또 사진 찍어놓은 거거든요. 저게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 보라색으로 된 거. 이건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까는 제가 바늘귤을 보여드렸었죠. 이번에는 바늘끝입니다. 바늘끝 또는 핀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겁니다.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바늘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이 있죠? 밥풀처럼. 저게 뭘까요? 저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뭐 인상 찌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뱃속에도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 이 대장균들은 바늘 끝에 올라가서 체육대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겁니다. 저 속에 유전 암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 과학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속에 그 유전암호가 몇 글자 써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받아 적어봤어요. 그리고 저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몇 글자 들어있나 하고 받아 적어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1000페이지면 이런 두꺼운 책이 한 권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유전 암호호의 분량이에요. 그나마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틀려도 기형 대장균이 나옵니다. 완벽한 기록이 담겨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 써냈는데 한 글자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은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기록일수록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생명체는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도 더 놀라운 존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냐면요. 여러분 손바닥 한번 들여다보시면 거기 세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작죠? 근데 그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는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담겨있는 유전암호를 쭉 풀어서 받아 적어보면 여러분 사람의 경우는 요 염기 배열 요 쌍이 30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자를 그 암호를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를 받아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30억 개를 받아 적으려면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입니다. 백과사전 1000권. 여러분 백과사전 10권 정도 쌓아놓으면 무릎 정도죠? 100권 정도 쌓아놓으면 집에 천정 높이 정도 되고요. 1000권을 쌓아놓으려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됩니다.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아놓은 분량의 유전 암호가 여러분 손바닥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각자 자기 손바닥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또 한마디 하셔야죠. 오 마이 갓. 예, 단체로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 좀 비교해 볼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손가락 위에 네모난 게 뭐죠? 반도체 칩입니다. 이거 왜 만들었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손톱만한 크기의 칩에다가 몇 글자를 쓰게 됐냐면요. 지금부터 7년 반 전쯤에 책 640권을 요 조그마한 칩에다가 담았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손톱만한 종이 하나씩 나눠주고 뭐 쓰라 그러면 자기 이름 쓰기도 바빠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 조그만한 곳에다가 책을 640권을 담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뛰어난 작품인 거 인정하시죠?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때는 묶어놓고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응용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년 전에 640권이었는데 4년 전쯤에 2만 권을 요 조그만 곳에다가 담았어요. 2만 권을. 그러다가 2년 전쯤에는 20만 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단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7년 전에 640권, 4년 전에 2만 권, 2년 전에 20만 권.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대략 유전암호가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언뜻 숫자만 보면 20만 권이 제일 커 보이죠? 근데 여러분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포를 반도체 칩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곳에 1000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를 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그럼 여러분 왼쪽 오른쪽 둘 중에 어느 쪽이 하이테크입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왼쪽을 하이테크라고 하면 오른쪽은 뭐라 그래야 되죠? 울트라 슈퍼 캡짱 하이테크. 그렇죠? 이건 아이들 표현까지 다 긁어모아야 돼요. 여러분 이 왼쪽에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만든 과학자들의 지식과 능력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평균 수준보다는 높습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아니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렇죠? 미모와 인간성은 여러분이 훨씬 뛰어납니다. 단지 반도체에 관한 지식과 능력은 저 사람들 존경해 줄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존경해 주는 척해야 계속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학자들의 지식과 능력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인정할 수가 있다면 이 오른쪽 세포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지극히 존경받아 마땅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경험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랬죠?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아무래도 교회 다녀야 되겠죠? 안 다니기에는 좀 민망한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십니까? 목사님 아들 믿는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 창조를 믿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과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을 하도록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앞뒤가 맞는 것처럼 가르쳐줘요. 근데 교회가 문제예요. 창조 아무도 본 사람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믿어져갖고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시험이 들었구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뭐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막 6일 동안 천지 창조된 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전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건 학교 역사 시간에는 한 줄도 안 배워요. 그리고 아담이 930년 살았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성경이 잘 안 믿어지니까 이제 교회 선생님들한테 아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손붙잡고 기도하자. 주여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뭐 이러는데 저는 말똥말똥하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나같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 창조 이거 못 믿겠구나. 그래갖고 저는 성경 믿는 거 포기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가 왔냐면 대학원 때입니다. 제 전공이 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 저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는지 이런 걸 다 배우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배우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제 손바닥 세포 속에 제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생각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다면 인정을 해야죠. 갑자기 머리하고 가슴까지 시원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이 속에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창조자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의 그 첫 고백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글자인데 오마이갓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 속에서 나오지 않던 고백인데 이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아주 쉬운 말이었어요. 뭐였을까요? 믿습니다도 아니고요. 할렐루야도 아니고 저의 첫 고백이 뭐였냐면 계셨군요. 이 말이었어요.
오, 하나님 계셨군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줄 알았더니 온 세상을 만드시고 특히 생명을 설계하고 만드신 설계자가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한동안 좀 울고 다녔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제가 변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고 생각이 변한 겁니다. 길가에 가로수가 감동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 만드신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흔하다고 생각하니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해보시죠. 요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거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해할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맛이 갔구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요. 이 손가락 움직이는 거 이거 신기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건데 이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근데 제가 깨닫고 났더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로봇 꽤 많이 세련됐습니다. 초창기에 만든 로봇 엉성했어요. 자기가 밤새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만 있어도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 불러다가 보여주면서 야 볼래?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 로봇 만들어서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제가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번엔 다 아주 손가락 움직이면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마디 하셔야죠. 오 마이 갓. 그래갖고요. 제가 이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는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조는 분이 계셔도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신기해요. 아니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야 그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진지한 표정. 여러분 그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합니까? 그냥 사람이 이렇게 조는 모습조차도 이게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이 시절? 여러분 이게 임신한 지 10주, 두 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태아가 손가락 한마디만 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탄생되는 이 과정만 유심히 들여다보아도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중에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순서대로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으려면 중간에 설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정자와 난자 속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창조자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알에서 깨어나갖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뭐 했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은 이미 그 알 속에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살아서 움직이도록 설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창조자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아 예쁘다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도록 만드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자 하나님이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요 무심코 먹다가 요즘은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뭐 이런 거.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맛을 다르게 하셨고 우리가 한 입 탁 깨물면 아 맛있다 하고 감동을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개구리 좀 웃기게 생겼죠? 여러분 제가 저 웃기게 생긴 개구리를 보고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저 개구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코믹한 성품이 있으시다. 그렇죠? 얘 보세요. 얼마나 다소곳합니까?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다정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저런 걸 보면서 다정하다고 느끼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섬세하시고 귀엽죠?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입니다.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뭐 이러면서 그런 분들은 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 모를 새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만드신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계절마다 우리를 황홀하게 하는 장면들을 연출을 하게 하셨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아름다운 것보다 가장 뛰어난 작품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맞죠? 여러분 신의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을 보아도 감탄이 나오고 단풍을 보아도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럼 신의 최고의 작품을 보면 최고의 감탄이 나와야 되죠. 그래 앞뒤가 맞잖아요. 옆에 있는 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솔직하게 감탄이 나옵니까? 탄식이 나옵니까? 탄식이 더 나오시죠? 여러분 그거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존재였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많이 병들고 고장나고 망가진 존재가 누구일까요?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건 좀 어려운 말이고요. 쉬운 말로 바꾸면 모든 사람이 망가졌음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고요.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누리게 하신 지극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일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이분이 위대한 분이라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일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고요. 여러분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세상이 아닙니다. 만드신 분이 계시고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얘기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증거가 뭐냐면 그 요점이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생명체는 뭐가 있다고요?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설계도가 있는 한
여러분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만드신 분을 만나면 영원한 삶을, 근데 그게 지겨운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